네, 안녕하세요. 래피캄TV입니다. 저희가 추가 리뷰를 해오면서 느끼는, 당혹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축구와 분야도 워낙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에는 어떤 클리셰 같은 것들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캥거루 가죽은 내구성이 인조 가죽에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캥거루 가죽은, 왁스나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된다, 발라서. 아니면 캥거루 가죽은 잘 늘어난다. 뭔 이런 얘기들이죠. 저희가 리뷰를 하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존에 있던 어떤 클리셰들과의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싸움이랄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스터드가 길면 뭐, 커팅을 써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앞코더 때문 무조건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과 이렇게 쭉 싸우는, 뭐 내용, 그런 클리셰와 저희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보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 대한 이해 부족,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축구하는 무게가 무조건 가벼운 게 좋다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와 캥거루 가지고 물에 잘 젖는다라든지, 잘 늘어난다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또 뭐, 폼팟이 있으면 슈팅이 파워가 증가되고, 플레이트에 돌기가 있으면 스워버가 커진다라든지, 온갖 종류의 클리셰 들어가 지금, 저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을 벌린다 그래서 웃기긴 한데, 하여간 그런 거를 많이 겪어요. 겪는데, 당황스럽다고 하는 거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 위치에 와서 반하는 내용들, 상식에 반하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TF9 엘리트 AG 제품에 대한 칭찬을 저희가 올려드리고, 이 제품을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혹 이제 이 제품을 구입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게 댓글상에, TF9은 꼭 TF9이에요. TF8도 아니고, 7도 아니고, 6도 아니고, TF9은 앞고 까짐이 심하다. 그래서, 신발의 내구성이 문제가 있지 않냐? 신어도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제품이 출시된 상태에서는 앞고 까짐이 없죠. 근데 앞고 까짐이 없던 신발에서, 앞구 까짐이 생기면, 그건 사용하다가 생긴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제품이 출시가 딱 돼서 새 상품을 딱 사갖고 왔는데, 앞구가 까져 있어요. 그럼 교환이나 불량이니까 반품을 하면,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새 상태로 구입을 했는데, 제품을 사용하다가 앞구가 까졌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교환 환불을 안 해주죠. 왜 안 해줄까요? 사용 흔적이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죠. 사용했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가 까졌다고 하는 거는 이 끝에 어딘가가 무언가에 닿았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일부러 닿게 했거나, 일부러 막 문질렀거나,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어딘가에 닿아서 결국 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사의 문제는 없는 거죠. 제조사의 문제가. 얼마나 빨리 까지거나, 아니면 너무 쉽게 까져가지고 구멍이 났다, 그럼 제조사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다가 어딘가에 닿아서 여기가 벗겨졌다, 이 코팅 부분이. 그러면 사용자의 부주의에 관련된 문제지 제품의 하자와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캥거루 가죽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인조 가죽도 문지르면 어딘가에 강하게 문지르면 까지거나 벗겨져요. 누구는 벗겨지고 누구는 안 벗겨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래 사용한 제품들의 일부는 여기가 까져 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인조 구장에서 차기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보시면 이 앞쪽 부분들은 이 하얀 부분에서 약간 벗겨져서 가죽의 그 원래 원피를 이렇게 가공한 회색 같은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고 이런 제품들도 앞쪽 부분이 살짝 까져 있어요. 여기 약간 벌어져 있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어딘가에 닿았다는 얘기고 여기가 까졌다는 거는 여기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이제 앞쪽으로 많은 힘이 가해지는데 그 힘을 이 어퍼와 아웃솔을 접착하는 접착력이 못 받쳐준 거죠. 그러니까 접착 성분이 못 받쳐줬기 때문에
여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일부 브랜드들은 이 앞쪽에 이 리벳을 이렇게 박아놓는 겁니다. 더 벌어지지 않도록. 이 상태로 이게 불량이냐? 이건 불량이라 볼 수 없는 게 사용상에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이거를 굳이 본드를 안 붙이더라도 이게 리벳이 빠질 정도에서 완벽하게 다 벌어져서 못 신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게 좀 문제긴 한데 그럼 이 제품에 많은 분 저 모르죠.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을 구입한 우리나라 사람이 한 1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리뷰로 올린 사람이 한 서너 명이 되면 10만 분의 3 뭐 3명 이러면 확률적으로 엄청 낮은 확률이죠. 실제로 10만 명 중이 사용했는데 까짐 현상이 발생한 게 예를 들면 1000명이라고 해도 0.1% 0.01%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압토 까짐이 모두에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압토 까짐이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은 뭐냐면 사용 습관과 관련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 습관이 어떤 거냐? 결국엔 발을 끈다든지 킥을 할 때 지면에 닿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까지고 까진다고 하더라도 그 까짐이 현상이 어떤 거냐면 요렇게 표면이 매끈하게 골고루 쭉 까져 있는 거는 일반적인 벗겨짐인데 이거는 어떤 그 저 뭐 대상물과 지속적인 마찰의 결과예요. 여기에 칼이나 송곳으로 쿡 찌르면 여기가 팍 패이죠. 그렇지가 않고 여기가 깔끔하게 까여 있다는 거는 어느 물체와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속적으로 접촉한 부위가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조금 찼는데 이렇게 벗겨지면 좀 더 많이 차면 더 많이 벗겨지지 않냐? 더 많이 벗겨는 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 캥거루 가죽의 보통 두께가 1.1mm 정도 두께의 가죽을 사용을 한다 이거예요. 이 가죽 자체가. 1.1mm의 가죽을 저런 식으로 어떤 물체에 닿아서 자연스러운 접촉, 그러니까 공에 컨택을 하거나 공도 예를 들면 표면이 거친 공을 계속 차면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인조 잔디가 깔려 있는 면이 나일론유도 여기가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까지게 되고 맨땅은 말할 것도 없죠. 천연 잔디도 심지어 까져요. 왜냐하면 천연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인데 그 땅의 표면이 잔디가 굉장히 빽빽해서 어퍼가 흙의 면에 직접적으로 닿을 일이 없으면 까짐이 안 생기겠지만 잔디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아서 키킹을 할 때 잔디가 심어져 있는 흙 면에 발끝이 들어가게 되면 까지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천연잔디도 신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천연잔디에 심어서 1.1mm 두께 쳐는 캥거루 가죽이 완전히 다 닳아서 완전히 다 까져서 구멍이 날 정도로 신으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리냐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축가를 사게 되면 평균 사용기간이 3년은 되시나요? 3년? 많이 사시는 분들 1년에 여러 켤레 사니까 그런 경우에는 평균으로 내게 되면 1년에 뭐 한두 켤레, 두세 켤레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는 뭐 몇 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내서 사용기 내구성이, 내구 기간이 뭐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축구화를 안 사면 2년, 3년이 걸린다. 그러면 3년 동안에는 축구화의 이 끝이 공이나 지면에 닿아서 맨땅이나 아스팔트 일부러 비비지 않는 이상 구멍이 나거나 해서 이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내구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까졌다고 해서 신발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심지어는 작은 구멍이 생겼다고 해도 축구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신발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일부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구입한 후기를 올린다고 하면서 신다가 여기에 악포 까졌어, 악포 까짐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악포 까짐이 캥거루 가죽에만 유독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간주를 하고 캥거루 가죽에 스크래치가 가면 그게 신발의 내구성이라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고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에 축구화라는 거는 끊임없이 다른 외부의 물체와 마찰을 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화의 어퍼가 다 상대방의 스터드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제 발의 제 스터드에도 걸리기도 해요. 예,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가 뛰다가 넘어지면서 앞쪽이 갈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와서 밟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흙탕 흙이 많이 예를 들면 뭐
천연자한테서 운동하는데 비가 왔거나 아니면 뭐 운동장 질퍽질퍽해서 그 공에 진흙이 묻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표면에 마찰을 일으켜서 벗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구화와 축구화가 서로 부딪히면서 상대방과 몸싸움 과정에서 부딪히면서도 벗겨지기도 하고, 데미지를 입기도 하고, 스크래치에 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축구화의 기본적인 내구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 제품의 사용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발생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내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천연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고려하신 분들 중에서 앞코 까짐이 발생해서 축구화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올리느냐? 이런 제품을 딱 사서, 상태가 굉장히 이제 신발이 예쁘고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신발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 최초의 상태, 새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결과라는 거죠. 제품을 사용을 하면 그때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 제품은 뉴가 아니라 유스트가 되죠. 유스트, 중고 제품. 세컨 핸드라고도 하죠, 외국에서. 세컨 핸드나 유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사용을 하면 모든 상품이나 상품들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할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감가, 즉 가치의 감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걸 감가라고 하는데, 가치가 감소한다는 것은 최초 상태에서는 20만원이지만 신으면 중고 팔 때 20만원 못 받죠. 왜냐하면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가초가 감소하는 이유는 제품의 사용 연한이 100년이든 200년이든 1000년이든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용 연한은 그게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최초 상태보다는 내가 새로 구입했을 때 사용 연한, 다시 말하면 내구성으로 바꾼다. 그럼 내구의 연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닳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닳는 게 정상인 거를 비정상이라고 보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예. 캥거루 가죽만 그러냐? 인조 가죽도 마찬가지예요. 인조 가죽도 사용을 하면 닳고 더러워지고 색상도 변형이 되고, 제가 갖고 있는 예전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구입을 했는데 신다 보면 색깔이 비도 올 때 신고 이래가지고 느리끼해졌어요. 그러면 신발의 내구성이 약한 거냐? 신발에 심하게 오염이 되고 변형이 되고 내구성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색깔만 변했을 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내구 연한은 그대로 다 갖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코 까짐, 뭐 앞코 벌어짐. 앞코 벌어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벌어진다 그래서 이거 확짝 벌어져서 모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스터드 부러지는 거, 그 다음에 뭐 뒤꿈치 이쪽이 안쪽에 벗겨져서 까지는 거, 그 다음에 인솔이 막 들리는 거, 아슬레터처럼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인솔이 오래 신으면 또 주저앉죠. 체중을 보통 3배 이상의 힘을 굉장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인솔, 미드솔이 약간 주저앉는 경우, 그런 것들이 제품의 내구성과 관련된 문제냐, 그게 아니라 사용 흔적에 의해서 신발 자체의 수명이 짧아지는 과정이죠. 수명을 다해가는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내구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축구화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인조가죽이든 천연가죽이든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사용하는 평균적인 기간 안에서는 어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터드들도 대개 그 내용기간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다만 이 하드그라운드형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드그라운드에서 우리나라의 마사토로 주로 위주로 되어 있는 구장에서는 스터드의 마모가 극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사토를 이루고 있는 그 암석의 성분이 여기에 있는 스터드에 있는 우레탄 성분보다 그 마찰 계수가 더 높고 강도가 더 강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마찰이 되면 돌이 다른 게 아니라 스터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쉬지인 경우는 그렇지만 거기가 다른다고 하더라도 어퍼는 멀쩡하죠. 그래서 왜 창가리가 가능했냐, 그리고 창가리를 했냐, 어퍼는 멀쩡한데 스터드만 달았기 때문에 창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퍼 앞쪽이 까져 있으면 그 까진 것 때문에 가죽을 살짝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하는 경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덧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죽이 이렇게 벗겨졌다 그래서 이 가죽의 구멍이
뚫릴라 그러면 사용하는데 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몰라요. 1.1mm 정도 두께의 캥거루 가죽에 자연 마찰에 공을 찬다거나 하는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구멍 뚫림이라는 건 실제적으로는 살아생기는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축구화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이 축구화를 하나 20, 30년 동안 매일 신는다고 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앞쪽이 구멍이 뚫린 수는 뭐 예를 들면 발가락에 힘이 계속 가시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쉽게 찢어지거나 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럼 인조가죽은 어떠냐? 인조가죽은 오히려 내구성이 약한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스터드에 걸려서 축 찢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이제 엑스고스티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븐천으로 되어 있는 네메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스피드플로라든지 그 다음에 푸마 울트라 1.3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게 이제 소재 자체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푸마 1.1 울트라만 하더라도 거기에 카본과 그 다음에 케블라 섬유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퍼 자체로 보면 내구성이 강한 내구 그 소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어퍼 인조 가죽은 기본적으로 파이버 그러니까 섬유로 만드는 건데 그 천이 실 천을 만들어주는 실이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갖고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도 예를 들면 완전히 사가 없어질 때까지 100년 걸릴지 200년 걸릴지 모르긴 하지만 그 소재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이 되고 코팅 처리가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퍼로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제품들이 특정한 외부의 마찰 그 다음에 충격 이런 거에서는 변형이 되거나 찢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내구성이 강하냐 이런 거를 이제 따져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울트라 1.3이나 뭐 스피드 플로나 그 다음에 엑스고스티드라 이런 천들을 보면 내구성이 있어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섬유 그 표면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섬유들이 함유가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장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색상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화학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 축구화는 사실 이 상태로 가만히 둔다 그래도 5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그 형태의 변형성으로 보면 인조 가죽보다 오히려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천연 캥거루 가죽에 축구화로서의 내구성 인조 가죽보다 못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이 TM4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앞코 까짐이 발생해서 이 축구화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뭐 주저한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을 사서 정상적으로 좋은 인조구장에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신발이 너무 안 닳고 안 찢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옛날 일본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 차를 사면 제일 안 좋은 게 차를 못 바꾼다고 고장이 안 나서 마찬가지예요. 축구화도 축구화도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사용 기간에 정상적인 그러니까 제 그라운드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신발의 내구성 문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축구화를 그렇게 오래 샀지만 축구화 구입할 때 남들이 여기에 뭐 까졌다 뭐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본 적도 없고 특히 사이즈 같은 경우도 뭐 누가 이렇게 물어봐서 사이즈를 선택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수백 켤레를 사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축구화를 구입할 때 내구성이라는 거는 예전에 뭐 저희가 맨땅에서 운동할 때는 스터드가 다른 건 어쩔 수 없이 내구성 문제가 일으키지만 어퍼가 그래도 그 당시에도 키카 제품을 한참 많이 쓸 때도 다 캥거루 가죽이었는데 맨땅에서 공을 차면 진짜 오래 차고 그 다음에 맨땅에 계속 그 롱킹 연습을 하기 위해서 밑에 찍으면 구멍이 나요. 근데 몇 년 만에 나냐? 몇 년 쓰면 나요. 그래서 중간에 창가리를 한두 번씩은 하죠. 그 정도로 캥거루 가죽은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높은데 이 제품을 어차피 지금 맨땅에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인조구장용이니까. 근데 인조구장용의 바닥은 기본적으로 나일론이고 그 밑에 고무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제품을 아무리 땅바닥에서 찬다 해도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해도 신발의 내구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리뷰를 하거나 뭐 개인들이 뭐 재미삼아 취미삼아 리뷰도 올리고 어디 뭐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본인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모양인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분도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한 거겠죠. 내가 사용해도 내 건 이렇게 됐다는 거를. 근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아, 이 신발은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러한 글을 쓰거나 리뷰한 사람이 이 축구화는 내구성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틀렸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약하다고 하지 않고 스크래치가 났다. 앞코가 까진다고 얘기하는 정도는
그 자체로서 모든 제품에 그게 일반화시켜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고, 만약에 본인의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이 축구의 내구성이 약하다고 하면 그건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개 하자, 제품의 하자나 불량과 그 다음에 개인 사용 부주의에 의한 그 발생하는 문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를 갖고 가서 크레임을 해서 교환 환불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해주죠. 새 제품은 신으면 중고가 되고 흥거가 되고 닳기 마련인데, 닳았다는 이유로 신발을 환불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는 미친놈이 없죠. 누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다른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바꾸시면 사실은 축구화 구입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구입하면서 앞코가 까지고 앞코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벌어지지도 않고 까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까진다고 이렇게 까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올렸다. 여러 사람이 올렸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올렸으면 여러 사람의 경험이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축구화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사람은 그 올린 사람밖에 없나요? 수많은 안 올린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축구화가 최소한 뭐 만 켤레가 팔렸, 2만 켤레가 팔렸는데 2만 켤레, 만 켤레 팔린 것 중에서 올린 사람이 5명이다, 6명이다. 특정 어떤 그 뭐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그 사람들은 까졌으니까 올린 거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까져도 문제가 없고, 아니면 안 까졌기 때문에 안 올렸겠죠. 그러니까 일반의 오류로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보고 내가 축구화를 사는데 이 축구화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도 어떤 사람들이 신어보고 난 5mm 업했다, 5mm 다운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구입하실 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는 리뷰는 제 채널에 구독자가 2명이라 그러면 2명만 보니까, 아니면 100명이면 100명이 보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보겠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도 제가 해서 하는 거는 1인 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 리뷰는 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에요. 이 특수한 경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참고를 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하는 거지만, 제가 이 리뷰를, 어떤 제품을 리뷰를 했고 그 제품을 1000명이 보고 1만명이 보고 10만명이 보고 100만명이 봤다고 하더라도 100만명이 저와 동일한 경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100만명이 동시에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 경험이 일반화될 수가 없어요. 제 리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사람들이 제가 설명하는 내용, 다른 리뷰들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제품의 특징을 파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어진 정보를 기초로 내가 내 발에 맞는, 내 사이즈에 잘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신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와 관련된 거라든지 제품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저희 리뷰 보면 이걸로 신었더니 슈팅이 엄청 잘 돼, 이런 거 거의 없죠. 막 드리블이 엄청나게 잘 되고 막 방향전환이 막 자유자재로 되더라, 이런 리뷰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 리뷰에 또 하나 없는 게 사이즈죠. 그러니까 쟤는 255를 주로 사용을 하지만 사이즈에 대해서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뭘 신는다고 하는 거는 다른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 발 크기도 다르고 발의 형태도 다르고 원하는 핏도 다르고 원하는 어퍼 소재도 다르고 원하는 어퍼 소재의 질감도 다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이즈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이즈 자체가 길이와 발볼로만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정말 주관적 특수한 경험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제품이 어떤 특정한 제품의 특성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거를 우리가 과학적 차원에서 아니면 상식 차원에서 검증을 하는 쪽으로 저희 리뷰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아코 까졌으니까 그 이제 저 캥거루 가지고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 뭐 캥거루 가지고 늘어난다, 255를 원래 260 사는 사람이 255를 신었는데 발이 너무 작아, 그래서 신발 늘려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늘어납니다. 왜냐?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신발이 안 늘어나도록, 늘어나면 발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 신발이 벗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에서 늘어남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늘어남을 방지하는 것들이 라이닝이고 패딩이고 여기에 스트레치, 스티칭이고 이런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그래서 늘어나기 때문에 반밀이 다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는 다 틀렸다는 거죠. 신어보면 본인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사이즈라서 사이즈에 관련해서 남에게 물어봐야 사실은 원하는 답을 얻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리뷰를 저희도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개인의 지나친 특수한 경험. 그러니까 제가 이런 특수한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은 뭐냐면 저 양반은 자기 말만 진리인 것처럼 생겨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완전한 바보들이죠. 왜냐하면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제가 느낀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그 느낀 경험을 한 명이 볼 수도 있고 두 명이 볼 수도 있고 500명이 볼 수도 있고 1000명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보고 1만명이 보고 10만명, 1000만명이 본다고 하더라도 제 경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경험일 수가 없어요. 보편적 진리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리뷰하는 내용을 진리인 것처럼 생각 받아들인 사람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저희 리뷰를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제품을 뭐 이런 제품을 무조건 구입해라 이러는 것들은 나이키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경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또 되게 그렇죠. 축구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좋은 축구화를 편하게 신어서 축구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부합하는 좋은 제품을 추천해주는 게 이제 리뷰어가 할 일 중에 하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리뷰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제가 나이키로부터 뭐 협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이키가 저한테 뭐 협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키가 저한테 뭐 감사 인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라는데 그 문제는 뭐냐?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제품의 특징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말해주지 않는, 말하지 않는 비밀. 야, 그 뭐지? 영화 제목? 하여간. 말할 수 없는 비밀인가? 영화 제목은? 하여간. 그러한 내용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용적 차원, 철저하게 실용적 차원에서 이 제품이 진짜 신을 만한가? 우리나라 환경에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제품이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보자 하는 게 저희 리뷰 채널의 기본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또, 가급적 상식과 사실에 기반해서 어떤 제품의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거지. 뭐, 단순하게 뭐가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뭐 사이즈가 맞냐, 안 맞냐, 5mm 어업이 맞냐, 정 사이즈가 있냐, 이런 식의 논의는 저희 쪽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뭐 부득이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뭐 저희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야 니네만 맞고 다른 사람 틀리냐 이러지만 실제로 저희가 맞고 다른 사람이 대부분 틀리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리뷰를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쭉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